자, 굿모닝 사이다우 4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구문 문장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저번 그 강의 끝날 때 예고를 좀 드렸을 겁니다. 어려울 거다. 이번 좀 그 문장이 어려울 거니까 앞에 있는 것들 잘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좀 굳건히 먹고 오세요. 이렇게 겁은 좋지만 또 보면은 막상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어? 그래서 자, 부정구문에 대한 모든 문장들을 다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억이 나야 돼, 친구들. 그러니까 볼 때 이것은 너무 종종 반복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좀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는. 알겠어? 공부하고 오라니까 이거는. 알겠니? 그러니까. 아, 선생님 캔나시랑 투가 같이 보이면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였죠. 그래,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러면 얘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얘 가주어구나. 그것은 아무리 종종 반복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가주어니까 뭐가? 라는 느낌이 들 것이고 뭐가?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봐봐,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가 저 언제지? 도치할 때 강조구문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이리스를 쓰고 여기에 대를 써. 이 친구들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중간에 있는 것들 있죠. 요 중간에 있는 친구를 강조하기 위함이야. 그냥 딸랑이들이 뿐이야. 알겠어? 해석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거 첫 번째가 뭐냐면 부사와 전명구야.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이 친구들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이야. 그러면 부사에서 전명구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래버리면 끝이라고. 알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이리스가 있고 여기에 대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번에는 문장 중에서 문장에서 뭘 강조하고 싶냐면 명사를 강조하고 싶어. 명사. 명사. Understand? 봐봐 여러분들, 명사라는 게 문장에서 뭘로 쓰입니까?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어로 쓰인단 말이야. 그런데 물론 보어도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지. 근데 강조 구문에서 강조하는 성분은 주어 아니면 목적어 두 개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너무 중요해서 목적어가 너무 중요해서 얘를 문장에서 끌고 온 거야. 알겠어? 그러면 주어를 강조했으니까 that 뒤에 있는 성분은 뭐겠어? 동사 이하가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 다음에 목적어가 중요해서 끌고 왔으니까 that 뒤에 있는 거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 되십니까? 쌤, 근데 우리 부사랑 명사와 더불어서 형용사도 있지 않습니까? 요건 여러분들아 강조구문이라고 하지 않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해요. It is important. 요건 많이 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다 이렇게 좀 보시고 됐습니까? 요렇게 있으면 명사가 강조됐을 때 주어나 목적어가 이 사이로 들어온다. 그러면 요걸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이 뒤에 이렇게 쓰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요 that를 갖다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 who나 whom으로 그리고 사물이면 위치로도 바꿀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요거 관계대명사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사실은 관계사 파트에서 하겠지만 헷갈려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it is 명사 대신에 주어 목적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강조구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겁니다. 강조구문. 해석할 때 얘네들은 해석하는 거 아니니까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목적어를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It is not helps but obstacles, not facilities but difficulties 대시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살포시 좀 무시를 해보자고. 그 다음에 들어갈 성분이 도움, 장애물, 편리함, 어려움이니까 명사 아니야. 그냥 여기가 하나가 뭐다? 다 주어로 쓰인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데이 법비니까 도움이 아니라 장애물들 얘 강조하는 거고 퍼실리티가 시설도 있는데 편리함이 있어. 편리함. 편리함이 아니라 어려움. 얘가 중요한 거지. 이것이 뭐 한다? 만든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너무 종종 반복돼. No! 아무리 종종 반복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뭐가? 도움이 아니라 장애물들이. 편리함이 아니라 어려움들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끝. 오케이. 자, 아까 말했듯이 Facility가 친구들 얘가 시설이라는 뜻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처럼 편리함도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 언제? 19학년도 수능이었죠. 31번 문제. 어카운트 한 단어 빈칸짜리가 가장 오답률 높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풀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의 뜻이 뭐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계좌, 설명 이런 뜻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수능의 빈칸에서는 뜻이 중요성이었어.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 기대치가 이제는 단어를 하나 알았을 때 누가 더 좀 깊숙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뜻까지 좀 암기할 수 있냐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매우 이러한 표현들이 중요하다고. Facility가 시설만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건데 편리함이라는 뜻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라는 거.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방금 하고 왔고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사실 같은 형태거든요. 건강이라는 게 blessing 축복이야. 명사지. 그러면 또 나왔어. 소대 꾸문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blessing을 꾸며주는 형태로 나오거든. 맞니? 건강은 축복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해서 당신이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거라고. 맞아? 왜요? cannot to라고. 솔직히 아직까지도 선생님 저는 실제로 봤을 때 그냥 당신은 너무 주의해서 갈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봐줘야 돼요. cannot to가 머릿속에 인식이 돼야지 다음에 실제로 내가 아무런 방어력이 없을 때 봐도 보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지금은 방어력이 있잖아. 왜? 방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주의해도 뭐 하지 않는다? 지나치지 않는다. 뭐에서? 보존하는 거에서 무엇을? 그것. 즉 건강을 보존하는 것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Understand? 그 다음에 It is health which 동사야. 어머나. 아까 뭐랬어? 이때 강조구문에서 얘가 뭐면 사물이면 위치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쌤 저는 이게 관계사로 보입니다. 사실 관계사로 보여도 해석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건강이라는 게 만들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겠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음료를 savory,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 요 단어 render를 기본적으로는 그냥 make라고 봐. 그 다음에 make가 4형식 동사도 있고 5형식 동사로도 쓰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뒤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형태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데리고 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에게 이것을 만들어주다 라고 4형식 해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5형식일 때는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다 라고 하면 되겠지. 봐봐. 그러면 만든단데 뒤에 보니까 둘 다 명사니까 헷갈리긴 한데 적극적인 exertion 하면 노력이야. 적극적인 노력을 기쁨으로 만든다 이 뜻이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기쁨을 만든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끝. 자, 다시 한 번만 문장을 복기해보자고. 건강은 축복이다. 건강이 소재고 얘 좋은 거다. 끝. 근데 소대꾸문부터 너무나도 귀중해서 당신이 캔나투니까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나이인지 뭐뭐에 있어서 그 건강을 보존하는 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강조금은 그러니까 지워. 대시 아니네? 사물이니까. 건강은 만드는데 당신의 음식과 음료를 맛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듭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쁨으로 만든다. 이렇게 가시면 끝. 잠깐만 하나만 더. 결국에 만약에 여러분들 invaluable이 쌤 valuable이 가치 있는이니까 in을 붙이면 부정어 아닌가 이러면 또 망하는 거야. 또 해석 이상해요. 이거는 매우
귀중한. 그냥 valuable은 귀중한이고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 그 다음에 가치 없는은 뭡니까? 그러면 valueless가 되겠죠. 요거는 가치 없는입니다. 가치가 없는. 자, 정리할게요. 자, 3번 가봅시다. 시작. 근데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대절이 이렇게 형용사 뒤에 나오면 약간 배신감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비동사 다음에 그러니까 대절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so that이나 명사 뒤나 동사 뒤였으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aware이 나오고 대시 이렇게 나오면 따지고 보니까 aware은 형용사 아니야. 알고 있는 이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나와.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비동사가 나오고 어떤 게 잘 나오냐면 sure, 확실한. 똑같은 듯이 certain이지. 이렇게 나오고 대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그냥 여기를 하나의 타동사로 보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 알고 있다지. 그리고 여기가 목적어야. 됐습니까? 여기도 이것을 확신한다지. 무엇을? 태절을. 이렇게 가져가. 알겠어? 끝. 봐봐. 출판업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지. 됐어? 무엇을? 여기까지 묶을게. 무엇을? Not every니까 모든 책이 will top. 어머나.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 top이 동사로도 쓰일 수 있네. 전에 뭐라 했어? 단어의 분사는 뭐가 결정한다? 문장의 자리, 위치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탑이 조동사 뒤에 있으니까 얘가 동사일 거 아니야. 그러면 탑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되겠지. 어디에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그러면 눈치가 조금 빠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탑이라는 게 맨 꼭대기 아니야. 탑이다. 이거 아니야. 맞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동사로 쓰일 때 어디 어디에 1등에 기스게 어디 어디의 1등에 위치하다 이렇게 쓸게요. 됐습니까? 자, 출판업자들은 잘 알고 있어. 무엇을? 모든 책이 베스트셀러의 1등 자리에 위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럼 무슨 말이야? 대부분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의 탑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지. 됐습니까? 거의 부정이라. 사실상 부정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사실상 팔리는데 no more than a few, 어머나, few thousand copies야. 그러니까 단지 오로지 몇천 부 정도만 팔린다 이거예요. 이끌면서 조심성 있는, 걱정이 많은 출판업자들이 신중하게 고르도록 이끌면서 무엇을? 매력적인 책들을. 어, 쌤 혼자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 어떡하라고. 잠깐만요.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핵심이야. 얘네들은 알고 있다. 무엇을? 모든 책들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의 1등에 위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됐습니까? 뒤에 보면은 no more than 있는데 공교롭게 친구들 뒤에가 비교구문이거든? 그러면 거기서 연락에 자세히 하니까 지금은 간단하게만 얘가 뭐랑 똑같냐면 only랑 똑같아요. 근데 느낌이 마이너스 느낌이야. 야, 오직 나 500원밖에 없어. 단지 500원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오직이라는 느낌을 좀 보시고. 됐습니까? 그러면 책들이 여기서 얘를 자동사로 보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사실 팔려요. No more than 단지 몇천부 정도만 팔린다. 이 말이겠지. 오직 몇천부 정도만 팔린다. 그러니까 이끄는 거야. 컴마 ing. 무엇을? 조심성 있는 출판업자들이 신중하게 매력적인 책들을 고르도록 유도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끄는 거지. 왜? 잘못 고르면 망하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책들을 골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타이틀도 친구들 제목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서적? 책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어야 돼.
지금 문장에서는 책이나 서적 이걸로 쓰였겠죠.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 자, 사실은 요거 빼고는 다 배운 거거든. 잘 보세요. 얘네들 알고 있다. 모든 책들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1등의 자리에 있지는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책들은 팔리는데 오직 몇천 부 정도만 팔렸습니까? 컴마 ing 분사 구문 이끌면서 very 조심성 많은 출판업자들이 신중하게 뭐 하도록 고르도록 이끌면서 무엇을? 매력적인 서적들, 책들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잘 팔릴 것 같은 것들을 골라야지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니냐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부분 부정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이런 포인트들, 그 다음에 요 포인트들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칠판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예상하겠습니다. 봐봐, 164번인데 보세요.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앞에 노가 보인다. 부정이지. 그러면 위드아웃이 같이 보이잖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A, 뒤에가 B. 결국 중요한 부분은 여기다. 그러니까 답을 써야 되는데 독해할 때, 이거 해석은 해석인데 독해할 때는 여기가 짱 중요하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이 부정어를 배우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해석을 하는 건 지금의 목표이고. 가볼게. 근데 정리할 게 몇 개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 take 다음에 잘 봐봐 친구들. A를 쓰고 그런 다음에 into account를 쓴단 말이야. 그리고 account 자리에는 고려라는 생각이라는 consideration을 쓸 수도 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얘 해석을 우리는 A를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긴 명사야. 그러면 얘를 이 자리에 쓰지 않고 뒤로 넘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A가 이사를 와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없어졌으니까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러면 그냥 take into account 요거 하나를 갖다가 고려하다 이렇게 먼저 해놓고서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take into account가 있고 뒤에 A가 있고 take into 사이에 A가 있으면 thank you. 없으면 먼저 흰 색깔 먼저 하고 A를. 됐어?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또 봐봐. as it is가 이렇게 있을 때 얘 무슨 뜻이었지? 이거 한번 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니? as it is. 잘 나오는 표현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표현이야. 있는 그대로. 그러면 친구들 봐보세요. 얘를 갖다가 시제 개념으로 적용해봐요. 시제 개념으로 하면은 현재야 미래야 과거야. 있는 그대로니까. 있는 그대로 현재지. 그래서 현재의 라는 약간의 의역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좀 파생시켜보면은 as it will be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 같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일까? 의역을 하면은 미래의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응용해볼까? as, 어머, 여기 내려가는 거야. as it was는 어디의 과거의가 되지. 됐습니까? 자, 시작. 프린트 하시고, 해석 한 번. 그리고 결국에 해석이 잘 되면 B가 자연스럽게 중요하구나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 이 문장의 틀을 봤을 때 부정 다음에 without이니까 뒤에 있는 without 뒤에 B가 중요하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봐봐. no 명사니까 어떠한 명사도 동사하지 않는다지. 그러니까 어떠한 sensible 현명한 결정도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이고 and 이런 거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다 야 됐습니까? 뭐 없이는 taking into account 전혀 당황하지 말라고. 그냥 고려하는 거 없이는 어머나 not only A 버둘수 B구나 뭐뿐만 아니라 세상을 고려하는 거 없이 as it is니까 현재의 세상을 고려하는 거 없이는 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but also인데 also 없네. 그럼 뭐 또한? 세상 또한. 어떤 세상? 미래의 세상 또한. 이렇게 가면 끝이다. 와 어렵다 이거. 그죠? 다시 한번. 어떠한 현명한 결정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잠깐만요 여러분들. 봐봐. 일단은 sensible 하면은 뭐랑 헷갈리냐면
sensitive랑 헷갈린데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얘 뭐야? 얘는 민감한. 그리고 sensible이 얘가 현명한이야. 그러니까 현명한 결정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지금처럼 그러니까 부정어 not이라고 할게 그냥 not을 쓰고 뒤에서 any longer가 이렇게 있으면 any longer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를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더 이상만 붙이면 돼요. 더 이상 뭐뭐 않다 이런 느낌이지. 어떠한 결정도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없이 고려하는 거 없이 무엇을 무엇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상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상도 고려하는 거 없이는 현명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즉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현재와 미래를 둘 다 고려해야 한다. 이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부정주어가 나오는 순간 어떠한 뭐뭐도 뭐뭐 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위드아웃이 같이 나오면 뒤에 있는 포인트가 강조가 되는다가 중요하다고. 알겠어? 끝. 그럼 여러분들 이 문장은 주제문처럼 보여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그냥 빙다리 합파지 같은 문장으로 보여요? 중요한 문장이겠지. 그러니까 굳이 부정어를 왜 쓰겠어? 봐봐요 여러분들. 나 너 좋아해 라는 느낌보다는 너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어떤 게 더 임팩트가 큽니까? 두 번째가 오글거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임팩트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자도 나 이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쓱쓰기보다는 뭔가 부정을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바꾸거나 해가지고 강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포인트가 이러한 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정어를 두 개 써가지고 이중 부정, 강하게 부정해가지고 긍정의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 그런 시퀀스죠. 자, 65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까? 일단 노원 보는 순간 어떠한 사람도 이런 말이죠.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has 기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렇게 많은 관심을 주지 않았다. 어디에? 연구에. 됐어? 뭐의 연구? 컴포지션, 작곡의 연구. 누구만큼? 나만큼. 이런 문장이고 사실상 이 문장 약간 비교 포인트가 들어가 있긴 한데 뒤에서 오지게 할 거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누구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어디에? 연구에. 뭐의 연구? 작곡의 연구. 누구만큼? 나만큼. 됐습니까? 자, 잠깐만. 요거 있잖아. 보세요. 명사가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후즈가 이렇게 있으면 백방 어떻게 나오냐면 친구들 명사가 나오고 여기는 다른 명사로 쓸게요.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 주어 타동사가 이렇게 붙어. 됐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그림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얘를 1번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2번이라고 표현을 좀 해놓을게요. 알겠습니까? 해석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름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해석하실 때 얘를 잠깐 데리고 와. 이것의 됐어? 이 명사원의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후즈 뒤에는 100% 명사 2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2가 동사하는 명사원 이런 느낌이야. 2가 동사하는 명사원. 명사원에 명사 2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후즈 뒤에는 명사가 있을 것이고 곧장 동사가 있으면 주어처럼 주어 동사가 다시 있으면 목적어처럼 해석하세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하는 명사가 좀 어색한데요 라고 하면은 그냥 주어가 동사하다 그냥 끝내버려.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끝내면 끝. 명사원의 주어가 동사하다. 명사원의 명사2가 동사하다. 명사원의 명사2를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문장을 끝내버려도 괜찮다고. 알겠습니까? There is scarcity. 그러니까 뭐야? 거의 뭐가 없다 이 뜻이지. 얘 부정어니까. 거의 유명한 마스터, 뭐 거장, 장인이 없다. 어디에서? 음악에서야. 그런 다음에 후즈 나오지. 그리고 명사 나오지. 주어 동사지. 그러면 얘가 나오고서 이렇게 가는 시퀀스란 말 이해돼요? 그럼 의미상 얘가 받는 거는 얘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 친구거든? 됐어? 그러면 끌고 와봐. 그 마스터의 작품을 내가 자주 그리고 부지런하게 연구하지 않았던
마스터는 거의 없다 이 말이야. 아 힘들어. 다시 한번. 얘야. 거의 유명한 거장은 없습니다. 음악계에서. 그 거장의 작품을 내가 자주 그리고 부지런하게 연구하지 않았던 거장은 거의 없어요. 결국에 두 문장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나 짱이야. 이 말이야. 누구도 주지 않았어. 너무 많은 케어를 어디에다가 작곡의 연구에다가 누구만큼 나만큼 준 사람 없어. 거의 유명한 거장은 없습니다. 음악계에서 그 거장의 작품을 내가 자주 그리고 부지런하게 연구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어요. 내가 다 해봤어. 바하 뭐 다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쇼팽 이런 사람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후즈가 나왔을 때 항상 뒤에 명사를 달고 있다. 그 다음에 관건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동사가 있으면 주어처럼 지금처럼 명사 2가 있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있으면 얘를 목적어처럼 그 사람의 작품을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원 이렇게 이어가자고. 알겠어? 요 패턴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후즈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정리. 자, 부정구문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봐봐. 일단은 여러분들 however가 친구들 품사가 뭐야? 라고 하면은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있게 접속사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품사는 부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접속부사라고 하거든. 접속부사. 그러니까 품사는 뭐야? 부사야, 부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치가 자유롭다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됐습니까? 안 써도 돼요? 이 말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무슨 말하고 싶냐면 however가 어떨 때 제일 보기가 좋냐면 앞에서 그냥 however가 이렇게 쓰인 다음에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쓰는 게 가장 이뻐. 그러니까 뭐뭐하다. 그러나 주어가 뭐뭐하다야.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오냐면 나오다가 갑자기 컴마 찍고 중간에서 however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어떨 때는 좀 열받게 실컷 나오다가 끝날 때 살짝 여기다가 however 끝내주고 딱 끝내요. 됐습니까? 열받지. 그런데 중간에 있는 경우 끝에 있는 경우 전부 다 그냥 앞에 있다라고 봐야 돼. 알겠어? 얘가 앞에 있다라고 봐야 돼. 왜 중간에 넣고 끝에는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냥 앞에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 문장을 쓸 때 however가 중간에 있잖아. 그리고 end 있지. 열받지. 그냥 얘가 여기 있던 친구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혹은 문장 맨 마지막에서 만나더라도 그냥 앞에 있는 친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자, 시작. 가겠습니다. 신발들이 have not always served. 항상 제공하는 것은 아니야. serve 제공하다.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는다의 느낌이 중요하다고. 항상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기능적인 목적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여기 있던 거라고. 하지만 신발들이 항상 순수하게 기능적인 목적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야. 그럼 기능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and 그리고 requirement 요구사항들 뭐의 요구사항이냐면 패션의 요구사항들이 have dictated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지시합니다. 몇몇 curious 호기심 많은 이니까 좀 독특한 특이한 디자인들을 갖다가 지시해.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게 항상 기능적으로 푹신푹신하고 안정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패션이라는 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 패션이 요구를 하는데 야 좀 독특한 디자인 좀 만들어봐라고 지시를 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좀 골때리거든요. 봐봐 여러분들. 너네들 위치가 뭐야? 라고 하면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관계 대명사. 봐봐. 얘는 대명사야. 대명사. 명사야. 명사.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브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자리에 오는 게 납득은 되죠. 됐습니까? 위치가 항상 명사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아니 맞는데
이 명사라고.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됐어? 근데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야. 관계라는 게 친구들 접속사입니다. 더 쉽게는 그냥 and예요. 그러니까 and를 가지고 있는 대명사. 예를 들어서 뭐 he, them, they, it 이런 거라고. 이해돼? 봐봐. I have a c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ich를 쓰고 which is expensive야. 내 발음이고요. 이건 그냥. 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그러니까 and 플러스 it라고. 나 차가 있는데 그리고 그 차. 차는 비싸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위치나 후나 that 같은 거의 기본적인 컨셉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좀 인식을 하고 계시라고. 알겠습니까? 돼요? 그러면 봐봐. 문장이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명사가 이렇게 딱 있을 것이고 컴마가 이렇게 있어. 됐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그리고 나서 some이 이렇게 있고 지금처럼 all이 있고 most가 있고 어떨 땐 none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뒤에 of 다음에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뭐가 있냐면 사람일 경우에는 whom이고 그 다음에 사물일 경우에는 which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고서 동사가 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 동사가 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 understand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봐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 뭐냐면 문장이 시작하면은 끝날 때까지, 문장이 끝날 때까지 문장 내의 동사는 몇 개였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한 개. 그런데 문장의 동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시면 하나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럼 이거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이니까 썼겠죠. 왜냐면 나의 눈에는 and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 and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얘는 뭐라고? and 플러스 대명사라고. 이해돼? 그러면 얘를 갖다가 붙여놓지 말고 앞에 and를 줘. 이렇게 됐습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어디 갔어? 그죠? and를 이렇게 주면은 두 문장을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관계 대명사에서 and를 줬으니까 뭐밖에 안 남아? 대명사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and를 주는 순간 여기는 them이나 it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분리시키지 않고 야 통합시켜 and 들어와 들어오니까 합쳐지면서 그냥 whom이나 which 이렇게 써진 거라고요. 됐습니까? 봐봐. 이렇게 있잖아. 문장이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동사지. 동사지. 두 개잖아. 그 두 개를 눈엔 안 보이지만 얘가 연결시키고 있는 거야. 왜? 얘 and 플러스 대명사라면서. 이 문장으로 치면 여기에 and가 있는 것이고 맞아? 얘를 분리시키면 그러면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and를 버렸으니까 앞에 designs를 받는 거니까 여기는 them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 and와 them을 같이 묶어서 그냥 여기다가 위치로 써준 것 뿐이에요. 됐습니까? 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위치라면서.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예문을 내가 들어볼게요. I have children. 난 자녀가 있습니다. Whom are smar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똑똑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관계 대명사 아니야. 그러면 얘가 받는 게 원래 and 플러스 대명사일 거라고. 그럼 앞에 and를 줘. 나는 자녀가 있다. 그리고 자녀들 모두니까 all of them이겠지.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됐습니까? 그들 모두가 똑똑하다. 이거 아니야. 합쳐. 합치니까 whom이잖아. 그치?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얘 안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는 것은 결국에 이 꼴만 보여요. 맞아요? 그러면 해석하실 때 주어가 동사하다.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보는 순간 그리고의 느낌을 잘 붙여주라고. 그리고. 요 느낌을 좀 붙여주고 그것들 혹은 그들 중. 됐습니까? some이면 몇몇 몇몇
모두 대부분 누구도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가 동사하다. 그리고 그들 중 혹은 그것들 중 몇몇은 모두는 대부분은 누구도 동사하다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얘가 나오는 걸 이해해야 돼. 관계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대명사야. 명사야.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나올 수가 있지. 그런데 접속사 and를 품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장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이 같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걸 이해하시라고. 그걸 이해하면은 이 문장 구조가 이해가 될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필기하시고 오세요. 봐봐. 그리고 패션의 요구사항들이 지시하는데 몇몇 독특한 디자인을 지시합니다. 봐. 그리고 그 디자인들 모두, 그것들 모두는, 아, 봐봐. 미안, 낯이 있네. 그것들 모두가 만드는 것은 아니래. 걷는 것을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어머나, 또 여기 뭐가 있었어? 부분부정이 또 있으니까 모두 다가 그런 것은 아니다. 자, 다시. 그리고 그것들 중 모든 것이, 그 디자인들 중 모든 것이 걷는 것, 걷기를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어렵다, 이 문장. 다시 볼게. 포인트는 이거였어. However가 아무데나 있어도 요건 앞에 있는 것이다. 신발들이 항상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기능적인 목적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패션의 요구사항들이 지시했는데 몇몇 호기심 있는 즉 독특한 디자인들을 갖다가 지시했다. 야, 패션 지금 흐름이 이러니까 이런 것좀 만들어봐. 좀 이렇게 힙한 거 만들어봐. 이런 거지. 그리고 그것들 중, 즉 디자인들 중에 모든 것이 걷기를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네들이 볼수 있는 문장들 중에서 요 정도, 특히나 160번대 좀 뒤에 있는 문장들이 실전에서 볼수 있는 부정구문의 어려운 패턴들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큰 산을 하나 또 넘은 겁니다. 부정구문이 왜 중요하다? 강조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말하면 될 것인데, 뭐뭐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부정문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좀 강조시키는 포인트. 이거를 모르면 반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주제와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캔나투 같은 것들, 그냥 모르면 발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정말 독해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또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하나를 넘을 때마다 좀 뿌듯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그전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힘들면 힘든 만큼의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경쟁해야 되는 상대는 이것들을 견뎌내는 친구들과의 경쟁입니다. 어차피 허수들은 다그 전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좀더 집중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은 비교 구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상 요 복잡한 구문에 그 꽃이야.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잘 정리해서 또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